아, 자 이렇게 오늘 결혼식을 마쳤습니다. 이제 뭐 약간 정신 상태도 약간 비몽사몽이긴 한데 내일 또 이제 신혼여행 가거든요.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여자. 잠깐 얼굴 좀 보여줘. 이거 못 멋져줘. 아니 들어봐. 너무 야지. 옷을 너무 야하게 입었죠? 네. 심의에 걸릴까봐 제가 집어넣었어요. 아, 이제 저희는 신혼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불 끄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신혼부부다운 화사한 자태로 공항에 등장한 이정수 부부. 아 공항이다. 신혼여행에 아이처럼 들뜬 이정수. 첫날 밤 아닌 첫날 밤 보내셨는데. 처녀 아니야? 이 PD 처녀 같은데.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어떠세요? 저는 어저께 그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. 그러니까 명색이 연예인인데 여자 손을 붙잡고 호텔에 당당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혼하고 났으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기분이 묘했어요. 이렇게 여자 손을 붙잡고 호텔에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에이 첫날 밤 한 4년 전인데 신혼여행이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. 다른 신분을 태교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려고요. 가서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뭐 덕분에 우리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바람에 좀 더 먼데 비싼데 갈 뻔했는데 아, 좀 더 가깝게 싸게 치를 수 있어서 좀 더 다행인 것 같아요. 네. 신들의 섬 발리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게 될 두 사람.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. 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, 저희 신혼여행 갑니다. 네, 열심히 살 거고요. 아, 정말 이쁘잖아요. 진짜 이쁘게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저희 그 신혼여행 갑니다. 잘 다녀오세요. 네, 잘 다녀올게요. 안녕. 결혼 준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엔돌핀 커플. 다음엔 두 사람의 미소를 꼭 닮은 아이와 함께 만나요.